before. 결혼식 하고 왔습니다. 하다가 발라놓. 아, 비포. 근데 약간 빨간데 이게 살짝 뜯어서 그런 걸까요? 네, 댓글 남겨야죠. 저 선주인입니다. 결혼식 하고 왔습니다. 너무 우리 샵이랑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뭐 살게요. 짠! 결국 사버린 화양연화. 이게 파란 색깔 글리터가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거트 젤이에요. 요거트 젤이 시럽은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글리터는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오, 멋진 차트판. 오, 되게 이 통은 테디베어 그 시리즈인가? 쿠키베어인지 테디베어인지랑 되게 색깔 비슷하지 않아요? 수건에 실제로 보니까 그 발레리나랑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발레리나는 너무 비슷해서 안 샀거든요? 안 사다가 오히려 봄에 잘 쓸 것 같아서. 너무 예뻐. 아, 짜증나. 너무 예뻐. 느낌에 요 수화가 없어가지고 요 수화도 좀 샀습니다. 어떡해. 뜯다가 떨어졌나봐요. 어머, 막 나오고 있어. 이거는 서비스 주신 거고. 아, 에어브러쉬 클리닝 팟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에어브러쉬 세척할 때 코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샀고요. 이게 원래 건담 같은 거 색칠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서비스. 여기까지 끝. 오늘은 이 곰돌이에다가 할 건데 이게 모양이 있는 애들은 통통한 면이 있고 납작한 면이 있는데요. 이 납작한 면을 납작한 면에다가 컬러를 발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납작한 면이 저를 바라볼 수 있게 통통한 곳을 아래로 향하게 붙여줘요. 마침 이 곰돌이 차트가 8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샀던 화양연화2가 딱 8개여가지고 발색하기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곰돌이로 해볼 겁니다. 사실 얘네들은 이 세 가지 컬러 때문에 정말 구매한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겨울템으로 나오긴 했는데 뭔가 봄이랑 여름에도 이런 무드 좋아하는 샵들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그런 샵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살까 하다가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발레리나랑 너무 겹쳐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또 사고 보니까 또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다른데 비슷한? 일단 발색은 요게 훨씬 좋아요. 화양 연화가. 근데 발레리나는 살짝 투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난 여유가 좀 된다 하면은 다사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발라놓고 잠깐 갸큐어 해놓고 다시 붙여넣을게요. 두 번째 컬러도 하늘 색깔인데 얘랑 조금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조금 더 파스텔 컬러의 하늘 색깔이에요. 연보라색인데요. 되게 모브빛의 연보라예요. 햇빛이 좀 들어가 있어서 탁해가지고 탁한 컬러 안 받으시는 분들은 좀 안 받을 것 같기도 한? 되게 그레이시한 퍼플이랄까? 이런 느낌. 발레리나 컬렉션들보다는 진하고 발레리나 컬렉션한테는 이런 핑크빛의 핑크 펄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있었는데 얘는 핑크 펄보다는 약간 AB 같은 그런 펄들이 좀 더 보이고요. 오팔빛이랄까? 여기서 굳이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6번인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데? 이 친구도 약간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콤만 순서대로 발라봤습니다. 이제 두 콧이에요. 두 콧을 바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발랐는데 확실히 색감이 훨씬 더 쨍해졌어요. 이건 그냥 핑크인 줄 알았는데 29번은 코랄기가 살짝 있는 그런 핑크고요. 28번은 뭔가 딸기잼? 되게 연한 탁한 딸기잼색? 이대로 큐어링을 할게요. 오, 이거 이쁘다. 이게 30번. 되게 여리여리한 코랄? 코랄 베이지? 피치 코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글리터 31번. 오, 이거 되게 고급진 베이지의 느낌인데요? 이것도 딱히 비슷한 컬러가 없는 듯 돼요. 근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이 반사빛에 초록 색깔이 조금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도 뭐 이 정도쯤이야. 마지막 32번. 이거는 앞서 발랐던 저 베이지 색깔이 조금 더 브라운? 핑크 브라운? 그런 걸 조금 한 방울 섞은 듯한 느낌인데요. 원콧 하면 이렇게 비슷해 보이죠? 치우쳐진 느낌인데 약간 요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도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고 완성이고요. 발레리나랑 비교해보면 다르긴 다르죠. 약간 겹치긴 하는데 다르긴 해요. 또 얘는 반사 글리터고 얘는 그냥 일반 글리터니까 그런 차이점도 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한 핑크류는 이쪽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베이지랑 이 블루 때문에 화양 연화가 조금 더 추천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저는 이거.
요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더 귀여워졌죠? 여기다 더 추가로 할지 말지가 좀 고민인데, 과연 고민의 끝은 무엇일지.